300m 앞 서대문역에서 한강대교 서울역 안녕하십니까. 크리에이터 시입니다. 300m 앞에서 60km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오늘 화요일인데요. 8월 2일. 8월 6일까지 경주답사를 하려고 잠시 후 출발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3시 30분, 새벽 3시 30분입니다. 좀 피서객들 그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하고 또 기왕 내려가는 거 빨리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시간을 택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답사는 이제 두 명이서 하는데요. 한 명이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이준성 선생과 함께 지금 가려고. 이준성 선생을 지금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태워서 같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. 사실 경주는 자세히 보려고 맛만 먹으면은 뭐 한 달 내내 봐도 모자른 지역이지만서도 서울과의 좀 거리가 좀 약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그런데 가는 거를 자기랑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저 쉽게 떠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되게 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맞아가지고 타이밍이 좀 맞아가지고 이준성과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자료도 많이 모으고 구경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이제 좋은 답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. 오늘 좋은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위치가 소공로가 되겠습니다. 소공로가 되겠고 이 신기한 게 쭉 직진하면 된다네요. 내비게이션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꽤 먼 거리인데 용인까지 쭉 직진하면 된다 그럽니다. 한번 직진하면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습니다. 계속 직진하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. 차고 없어지길 바랍니다. 지금 강릉 휴게소를 지나고 있습니다. 그 울진의 봉평비를 보러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도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안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껴가지고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연세대학교 그 박사과정이신 이준성 박사님과 모시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코스는 울진에서 봉평비 보고 그 앞에 있는 박물관. 박물관 이름이 뭐예요? 울진 봉평 신라비 기념관. 울진 봉평 신라비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개관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방구대 암각화 그리고 외전 천전이 암각화 까지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형 고고학 공부하셔갖고 선장님이